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고수분들, 전문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단조아연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. 바로 일본의 유명한 그라인드 스튜디오에 출시한 GS 아연입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잘생겼습니다. 자동차를 얘기하면 이제 뭐 포르쉐 스포츠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. 좀 손맛을, 좀 아연 손맛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세요. 자, 일단은 단조입니다, 여러분들. 이 연철을 이 큰 덩어리로 프레스로 400톤, 300톤 프레스를 가해서 이렇게 초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라인딩을 아주 정교하게 했습니다. 보시면은 이런 리딩 엣지나 이런 게 아주 바운스 각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고요. 페이스면도 너무 크지도 않고, 너무 작지도 않고,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. 손맛을 제가 오늘 좀 쳐보니까, 뭐랄까 좀 딱 잡혔네요. 옛날 뭐 우리가 아펙스 시리즈라든지 이런 좀 이 전통 단조아연을 치는 그 손맛이 그대로 있어요. 거기에 또 일본 아연의 느낌이 더 있습니다. 굉장히 저중심입니다. 예, 토우하고 휠에도 무게 좀 잡아놨고요. 많이 저중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구질을 보통 이제 바로 이렇게 빅볼 구질도 있지만 탄도가 먼저 낮게 날아가다 위로 쫙 올라가서 바로 띄워서 내려야지만 바로 핀에 바로 세우고 스피닝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구질을 구사하기에는 이 그라인드 스튜디오의 디자인이 아주 정교합니다. 호젤도 요즘은요, 또 호젤도 요즘 패션입니다. 유명한 호젤, 일본의 전통 호젤도 이렇게 컬러 매칭을 잘 시켰고, 샤프트 여기도, 자, 경량 샤프트. NS Pro 95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네, 경량 샤프트. 그립도 요즘 가장 유행하는 골프 프라이드의 가장 상급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 그립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딱 잡아보니까, 짝 잡습니다. 손맛이. 예. 좋고,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뭐 전문가 구성 아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4번부터 5번, 6번, 7번, 8번, 9번 피칭 웨지까지 있어요. 보통 이제 샌드나 어프로치는 여러분들 쓰신 것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용 웨지는 원래 피칭까지만 나오죠. 피칭 웨지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 아주 이쁘고, 네. 제가 아주 비닐은 아직 못 뜯었습니다, 오늘 지금. 네. 근데 아주 상당히 정교하고 바운스 각도 좋고, 어드레스 무게감 상당히 좋아요. 여러분들 편하기 때문에. 자, 이번 기회에 뭐 시중에 사실 많은 브랜드들의 단조아연들이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뭐 타이트리스 시리즈도 있고, 켈러이 시리즈도 있고, 미즈노아연도 여러 가지 있죠. 물론 그것도 시중에 있는 것도 많이 좋습니다. 하지만, 야, 나만의 좀 스페셜. 왜냐면 이 모델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. 전문 피팅 전문가가 조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섬세한 아연을 원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그라인드 스튜디오에 GS 아연을 선택해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.